아버지 올해 연세가 84시고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? 지금 만 3년 넘었어요. 3년? 네. 근데 3년이 넘으셨다. 잘 보내드리신 거 맞고 좋은 데 가셨고요. 근데 아버지 잘못하면 좀 망신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아버지 여자친구 있어요? 네, 지금 내가 네. 여자친구 있는데 연연히 돈을 노리고 그러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왔어요. 네,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. 네. 근데 아버지 이 연세에 84시나 되셨는데 네. 그 여자분이 그리워고 그 여자분이랑 여자랑 거시기가 되세요? 아이 되고 말고지. 내 아들도 이팔청춘이야. 아 예예. 예. 예, 예, 예. 네. 네. 제가 지금까지 제가 점사본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셔서 네.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. 네, 젊죠. 네, 겉에서 봐서는 절대 그 연세로 안 보여요. 한 이제 70대? 70대 들어오시는 아버지로 보이시는데 아직 꼿꼿하시고 그러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여자분이 나이가 좀 많이 어린 걸로 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나보다 한 30년 밑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 50 초반입니다. 그러니까요 아버지. 근데 이거는 점으로 안 봐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점으로 안 봐도 그 나이 어린 여자분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났겠어요? 그 돈 때문인 거지. 아 그런가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그랬잖아요. 망신이 들어와 있다고. 예. 이거 까딱 잘못하면요 돈 날리고 망신 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리가 나서 그래요. 이거 잘못하면 그 여자분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았어 인생을. 꽃뱀입니까? 뭐 꽃뱀이라고 뭐 딱 그렇게 뜨진 않지만 하여튼 질은 별로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외로우시겠지. 자식들 이제 다 크고 해서 다 각지 생활하고 아버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로워서 이래저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신 것 같은데 만나시려면 친구같이 비슷한 연령대에 그렇게 만나야지. 솔직히 그렇잖아요. 아버지 딸보다도 많이보다 나이 어리지 않아요? 조금 어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제가 돈을 노리지 않았으면 아버지 같은 분하고 데이트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곳에서 오래 사시고 그래도 좀 덕망 있다고 소문이 나신 분 같은데 보니까 딴 거 실수가 없는데 이거 잘못하면 마지막에 그쵸? 연세 드셔갖고 젊게 사시는 건 제가 보기 좋고 응원해 드려요. 건강하게 네. 보니까 많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연세에 비해서 젊게 사시는 건 맞는데 여자 문제는 이거 아니잖아요. 네,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렇잖아요. 딸보다 나이 어린 애하고 궁딱궁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. 네. 그거 외에는 몸 건강하시고 그냥 가진 거 있으신 거 같고 그냥 재밌게 아이들이랑 같이 자식들 손자 손녀 보면서 와서 보면 같이 용돈 주면서 이렇게 돈 걱정은 없으시네? 네, 돈 걱정 없어요. 네, 돈 걱정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막판에 정말 망신 다 당하고 돈 다 날릴 수 있으니 그거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건강상의 뭐 문제 뭐 이런 거 아직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고 뭐 약 드시고 뭐 그런 거 있으세요? 그런 건 없어요. 아 그런 건 없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사시다. 앞으로 2, 30년 더 살 그런 계획입니다. 네 그러실 것 같아요. 열심히 이런 거에만 연결 안 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사신다 하니 이분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. 네 맞아요. 네. 그래서 궁금해서 끌어봤어요. 네,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 마무리 잘 하시려면 앞으로 여자가 있겠습니까? 그 말로는 아버지 여자 만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대화나 하는 분이나 만나야지. 친구를 만나면 되겠네. 그렇지. 그렇게 뭐 인생살이 그 하는 이상은 만나지 말아야 그렇지. 되겠네요. 그럼 다 뻔하잖아요 아버지. 그러니까 마무리 그분이랑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 예. 그리고 그냥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동네 분들이랑 같이 밥 먹고 하면 한 번씩 내가 사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렇게 애인을 두고 하지 마세요. 네. 난 연세가 있으신데 네.
다 뻔해요. 그 뻔한 얘기를.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외로우셨나 봐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혹에 휩쓸리신 것 같은데요. 마무리 잘 하세요. 예, 알았어요. 건강하시니까 예, 예.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사시면 돼요. 예. 네. 예. 또 뭐 걱정,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궁금한 거, 아들, 자식들 잘 되겠어요? 자식들?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됐잖아요. 네, 네, 잘 됐어요. 그건 자식들도 다 자기 자리 다 잡고 각자 갈 길 다 잘 가고 있고 뭐 그렇지. 다 그렇게 잘 뭐 문제되고 이런 건 보이진 않아요. 뭐 네. 사고수가 있거나 막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한동안 아버님 오래 사실 거예요. 건강하게. 네, 네. 네 망신만 안 당하면 돼. 그러니까 여자 조심하셔야 돼. 네, 알았습니다. 네,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왔어요. 예,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. 예, 예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